지난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측근들이 다 그냥 상무위원을 다 차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있는데, 야, 이거 시진핑 세력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4기까지 하는 거 아니냐, 벌써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바뀐 것이 뭐냐면, 마오쩌둥이 오래 집권하다 보니까 문화 대혁명 것 같은 혼란, 그냥 재앙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집단 지도 체제. 한 사람이 권력을 완전히 쥐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 또 권력 교체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략 10년 정도 집권하는 걸 만들어놨는데, 자, 장점이 후진타오 주석까지는, 이게 유난히, 이런 덩샤오핑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이제 지켜졌는데, 시진핑이 들어와서, 이번에 특히 20차 당대에서 4년임을 하게 되면서, 덩샤오핑이 만들어 놓은 이제 후계체제, 그리고 집단 지도체제가 이제 깨지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시진핑 측근들이 시자진이라고 하는데 바로 상무위원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5년 후에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 상무위원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기 때도 시진핑 체제가 계속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비서실장 출신 뭐 같이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로 다 채워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야,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1기에서는 상하이방이 다 청소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예. 이번에 아예 정말 아쉽게 예상치도 않게 왕량이라든지 뭐, 후춘하나 이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예. 공청단의 재기 가능성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후춘화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주목을 해왔습니다. 네. 베이징대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한 천재형 지도자인데, 사실 베이징대학 하면 중국에서 최고 명문대학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공부도 잘했고, 그러니까 아마 베이징에 있는 중요한 직책을 맡길 수 있었는데, 본인이 졸업하고 나서 본인의 자원에서 티벳 오지에 근무했어요. 그거 뭐 1, 2년 근무한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 동안 근무했어요. 티벳은 고산 지대라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곳인데, 그리고 거기서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내몽고 자치구에서도 일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또 이 업무도 잘하고 또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국을 위해서 당연히 좋고, 세계를 위해서 좋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후진타오 시기에 벌써,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나중에 시진핑 후에는. 그런데 광동성 당서기 이후에 상무위원이 돼야 되는데, 안 됐고, 정치 구원을 있다가 이번에 상무위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예 정치 구원에서 떨어져서 강등돼서 중앙위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하는 게, 이 이웃 국가들하고 좀 뭔가 그래도 지금처럼 너무 강하지 않고 뭔가 대화로 풀 수 있는 이 좀 소프트 파워를 추구하는 이런 쪽의 사람들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원자바오나 그 다음에 이어졌던 리커창이나, 근데 이번에 리창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시진핑 수족이다, 강성 발언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후추나 같은 사람이 왕량이나 좀 남아있었다면 그나마 그래도 한 명이든 뭐 두 명이든 뭔가 좀 그래도 주변국들하고 좀 이렇게 뭔가 소통도 되고 좀 이게 완충작용을 할 텐데, 싸그리 몰려나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는 구동존이라고 해서 좀 갈등을 좀 옆으로 제껴두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가치 체계, 그리고 안보 이익이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시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갈등에 대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그러면 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전략적으로 양국 관계를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선의로 행동하면 상대방도 선의를 베풀 거라고 생각한 것이 그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가치체계와 우리 가치체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참석을 했어요. 천안문 막무에 올라갔어요. 그때 미국도 반대하고, 미국이 뭐 명시적으로는 반대를 안 했지만 속내는 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 한미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성의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자, 얼마 후에 우리가 북한 핵 위협 때문에 사드를 대체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드 보복으로 되돌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 전승절 참석이라는 선회를 줬는데, 그러나 되돌아온 것은 사드 보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계에서는 우리가 물론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선의를 베풀면 상대방도 선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그런 아니한 생각 가지고 한중관계를 관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중관계는 리셋할 때가 왔다라고 이제 그걸 계속 뭐 선대위나 이런 데도 했고 인수위에도 놓고 했는데요. 발표도 하고. 확실하게 이 가치체제에 대한 부분이 일단 첫 번째 키워드고, 안보 강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두 번째고,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인 사고로 이전과는 다르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 저한테 오늘 우리 독자님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아주 가까이 있는 이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수천 년 동안 교류 협력을 이어온 관계입니다. 지금 한중 관계가 좀 갈등이 있고 좀 시끄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긴 안목으로 한중계 관계를 보고서 우리가 좋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공외교라든지 인문교류,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불을 통해서 계속 양국 국민 간의 어떤 마음을 더욱더 가깝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중국 내에서 투자하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시장으로서 중국의 어떤 기능이 상실된 것은 결코 아니다. 아니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수준을 높이면서 셀러로서, 판매자로서 중국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이팅 합시다. 예. 지금 이제 보면, 중국하고의 관계는 어찌됐든 우리가 떨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협력할 부분도 있고, 경쟁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독자님들도 시청자님들도 협중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협력할 거 찾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킬 거 지키고, 경쟁할 거 경쟁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민간 외교나 민간 사회 간의 교류는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총 여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한미동맹 관계 계속 잘 다지고,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일하셨고, 외교관으로 또 중국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또 다른 얘기, 생생한 얘기를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책 나중에 한 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봐 주시고,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책 밑으로 이렇게 지금 화면 내보내고 있죠. 예, 보시고요.
오늘 전 서한 총영사이셨던 이광국 총영사님 모시고 인사했습니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